반갑습니다. 저는 34년 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7년 시와 경쟁하라를 통해 독자 여러분을 뵀는데요. 이번에 4060 중장년을 위한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고 의식하며 사는 게잘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해보자고 생각할 것이고, 적어도 나쁜 일은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유머가 넘쳤던 사람,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사람, 매 순간을 긍정하며 살았던 사람, 유튜브를 통해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언제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던 사람, 예술을 좋아해 삶이 풍성했던 사람, 항상 책을 끼고 살던 사람. 세상을 떠난 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죽은 후에 한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죽은 후에 나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떠오르게 하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의식하며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30대까지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40년 뒤인 60, 70이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처음 나이를 느낀 거는 지하철을 탔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40대 초반이었는데 저한테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손잡이를 잡고 목적지를 가는 도중인데 저는 서서 걷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여학생이 저한테 자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리를 양보받은 순간 항상 젊다고만 생각했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앞부분에 머리가 새치가 좀난 상태였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아마 그 애의 바른 초등학생은 내가 앞머리에 난 새치를 보고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 해서 자리를 양보했을 거다라고 저 자신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씁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머리 앞부분에 난 새치로 지하철에서 초등학생으로부터 자리를 양보받은 지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습니다. 그 사이 머리는 반백으로 변했고요. 주름 짙어졌고 허벅지 근육도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고 유치원생이었던 제 아들딸은 이제 어엿한 직업인이 돼서 아침마다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친구 중 열의 아홉은 퇴직을 했고 열의 셋은 손주를 품에 안고 삽니다. 아내를 잃고 홀아비가 된 친구도 있고요. 이게 모두 지난 20년간 세월의 흔적이자 선물 그리고 아픔입니다. 남은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길로 독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보통 20, 30대, 30, 40대까지만 해도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하고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직업이라든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게 바로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50대가 되면은 그런 직업과 지위의 의미는 사그라듭니다. 50대부터는 이제 서서히 인생 마무리, 노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와 경쟁이 중요하게 되고요. 남과의 경쟁하는 시기도 이미 50을 거쳐서 60대가 되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와, 오로지 자기와 경쟁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30, 40대, 20, 30대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그 50대 이상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몽드 드 보바르는 젊고 늙었음을 구분하는 척도를 나이가 많고 적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있고 없음에 뒀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사람인 것이고 보바르가 보기에 호기심이 적은 사람은 아무리 청춘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호기심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은 바로 어린 아이인데요. 아이들은 항상 아이들의 눈에는 새로운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호기심이 없는 것이죠. 퇴직 후에는 40년, 50년을 더 활동해야 하는 백세 시대입니다. 퇴직 후에도. 그런데 이런 세상을 좀더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호기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호기심은 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식적으로 호기심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당장 호기심을 갖고 싶다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곁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책이 부담스럽다면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신문이라든가 잡지를 읽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이 들었지만 마음속 어린아이를 평생 간직하며 호기심 많은 청춘으로 살아가는 데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도 열고 하면 회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요. 기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다 문서입니다. 바로 글인 것입니다. 글쓰기는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는 학업의 목적인 학생이면 필요하고 또 생존과 직결되는 직장이면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2막을 여는 중장년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쓰기는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탁월한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방전 힘차게 나아가려면 인생 전반전에서 응어리진 마음을 오롯이 풀어야 되는데요. 글쓰기는 이런 마음의 응어리진 독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의 글쓰기, 자기 치유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 글쓰기는 진심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그 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내면서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었는데요. 막상 책상에 앉아보니까 용서라는 주제로 글쓰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까 용서라는 거를 글쓰기는 진심을 담는 그릇인데 용서라는 게 남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글을 써봐야 독자들이 그걸 알아채고서 공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결국 글쓰기를 적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을 쓰려고 하면 너무 많은 생각을 갖지 말고 영감이 떠올라야 글을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생각하고 자판을 들이다 보면은 글이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길을 걷는 거에서 글쓰기 소재도 많이 얻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핸드폰 열고 네이버 메모장에 바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메모장을 다시 여러 가지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 폴더 속에 그 아이디어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글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을 영감이 떠올라야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이 쓰여지게 되고 걷다 보면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차곡차곡 담으면은 글이 써진다고 생각됩니다. 글을 쓰고 싶으면은 바로 책상에 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판을 두리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생각지도 못한 영감, 자판을 두드리면서 이어가면서 그런 좋은 생각들, 좋은 표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런 좋은 표현을 써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표현이 담겨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방법 두 가지. 첫째, 영감을 기다리지 말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바로 책상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는 거가 첫째고 두 번째는 진실을 담는 그릇이라는 저의 생각인 것만은 모르겠지만 글은 진심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하면서 진심을 담아보십시오.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데요. 대한민국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입니다. 사실상 사망 원인 1위인 암 환자의 경우는 정신은 멀쩡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가족은 물론 정작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인생 아주 허무하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는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력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독서를 첫 손에 꼽고 있습니다. 독서는 또 혼자 있는,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는 최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며 또 확장된 사고는 자신이 평소 받아들이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더 필요한 게 그래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여러 가지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 서적도 있고, 뭐 전문 서적 같은 학술 서적도 있고, 자기개발 서적도 있고, 사회과학 서적도 있고, 뭐 자연과학 서적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분야를 다 쫓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읽기 편한 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읽기 편한 책을 읽어야지 책장을 넘길 수 있지, 교양을 너무 뽐내고 싶고, 지식을 너무 뽐내고 싶어서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면은 오래 읽질, 책장을 오래 넘길 수가 없습니다. 책 끝까지 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성향과 취향에 맞는 그런 책을 골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하여튼 자기 취향과 성격에 맞는 책을 읽다 보면은 또 전문 분야라든가 또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84살 나이로 수능 최고령 응시생이 된,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TVN 그 유퀴즈에도 나오고 그러신 그런 할머니신데요. 또 평생 농사만 짓다가 뒤늦게 한글을 깨우친 평균 나이 85세 할머니들도 계십니다. 여기에다가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90세인데도 불구하고 쉼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책을 내는 글쓰기 고수 의사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시영 박사이신데요. 이 박사는 이시영 박사의 저작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납니다. 이 책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지만은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은 오히려 향상이 돼서 전반적인 지능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 박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이 나이에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얼마나 더 살지 몰라 그냥 놀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70세부터라도 뭔가 할 걸 그랬네, 잘못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노년의 한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를 외치다가 100세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나이라고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정진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82세에 썼습니다. 색채 마술사라고 불리는 샤갈은 97세까지 역동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두 불타는 열정을 이뤄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올해 100세로 미국 역대 최장수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올리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인생 이막을 열정 하나로 화려하게 장식한 대표 인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단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서 4년만 딱, 보통 8년 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4년만 마치고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고향으로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은 열정이 카터 대통령을 다시 우뚝 세웠습니다. 그는 카터 센터를 퇴직 1년 만에 세우고서 세계 곳곳의 분쟁 현장을 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80, 90대 노인임에도 20년이나 30년 정도 젊은 중년의 내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이런 슈퍼에이저는 그저 좋은 유전자만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연구 결과 이런 슈퍼에이저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열정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활발한 신체 활동, 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열정이 슈퍼에이저의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일단 제 경험을, 건강의 소중함을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선친이 20여 년 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종합검진을 꼭 받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선친께서 아버지께서 종합검진만 좀 매년 받았어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매년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여 년 전부터는 종합검진을 매년 받는데요. 1년 한 번씩. 특히 가족력을 고려해서 대장 내시경 검진 꼭 받고 있으십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종합검진은 물론이고 종합검진을 받은 뒤에 6개월만 한 번씩 제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갑니다. 이미 주치를 삼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거기 가서 콜레스테롤 검사라든가 간 기능 검사, 당뇨 검사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은 이제 다시 또 6개월 뒤에 종합검진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1년에 사실상 두 번의 검진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탁구인데 탁구는 주말이거나 약속이 없으면 주중에도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로 집에서 합니다. 뭐 스쿼트라든가 브릿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프랭크라든가 이런 거는 집에서 틈만 나면 하고 있습니다. 또 굳이 헬스장을 가지 않고 생활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를테면은 조금은 더 걷기 위해서 버스를 탈 경우에 한 정거장 전에 내립니다. 그래서 그 내린 뒤에 한 정거장까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지금까지 거의 아주 먼 거리가 아니고서는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에 꼭 필요한 혈액순환에 중요한 종아리 기구를 키우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고서 발 뒤꿈치를 오르고 또 내리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그 목조지 가는 동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바로 영국 속담인데요. 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보다 모든 가치보다 일단 몸이 나이 들면 특히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몸이 우선인 것입니다. 나이 들면 한탄하지 말고 당장 심박근을 고쳐매고 걷고 또 걸어보고 운동을 또 거듭해 보십시오. 건강한 노인이 병든 청춘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요소가 그런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 약 70여 년간 행복 요인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향상하는 것이 학력이라든가 부, 명예 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결과는 뭘로 나타났냐면 바로 인간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인간관계는 직장 생활을 잘 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행복하는 가장 영향이 큰 변수는 급여가 아닌 인간관계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엄마나 인간관계는 또 노년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외로움과 고독은 건강에도 큰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치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바로 법정 스님의 말씀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로움에 자칫 흔들리기 쉬운 노년에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은퇴하거나 나이 들어서 잘 지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꼽을 때 인간관계라든가 취미, 건강, 돈, 말씀하신 대로 돈 등 다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는 노년의 행복에서 빼놓을 수가 없이 중요합니다. 취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취미가 없다면 은퇴가 갑자기 불어난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취미 부자라고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관계나 취미도 돈이 없으면 지속하기가 힘든 데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면 퇴행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에 가보면 저도 최근에 좀 가본 적이 있는데 70대, 80대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병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돈 없이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모임에 가보면 지갑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전에 퇴직 전에는 부장님도 됐었고 교수님, 판사님, 검사님, 사장님 다 그런 분들입니다. 퇴직 이후에 그런 분, 지갑을 열지 않는 그런 분은 필요 없습니다. 별로 인기를 끌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지위보다는 지금 얼마나 돈을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임 자리에서 지갑을 열고 심사임당을 내느냐, 세종대왕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10대, 20대 때만 해도 우리에게 은퇴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갑잔치를 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친구나 지인, 친척들을 모아놓고 한갑잔치상을 받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덱스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은퇴이라는 거, 적어도 은퇴 이후에도 30년은 은퇴 이후에도 삶을 챙겨야 되는 은퇴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새로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 편역으로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평생 직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고민인데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하나, 기자로서 만났던 분이 한 명, 지금은 글쓰기 교수로 유명한 송숙희 작가입니다. 그 송숙희 작가는 10여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현역을 원한다면 인포프레너로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이건 그분이 쓴 책에도 이런 독자들에게 인포프레너를 권하는데요. 인포프레너는 한마디로 지식과 정보를 파는 인포프레너입니다.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에다가 기업 물가를 뜻하는 엔트레프레너를 합성한 말입니다. 전직 경험이나 재능을 살려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직업군을 모두 말합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 인포프레너, 송숙희 작가가 권하는 인포프레너로에 도전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책이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서는 두 번째 책이고 번역서를 그 전에 한 번 냈었고, 근데 첫 책이 이제 2040 직장인을 위한 자기 개발서였다면 이번 책은 4060 중장년을 위한 책인데요. 바로 이 책을 내게 된 것도 저의 지금 은퇴 시점과 비슷하게 맞춰서 책을 냈습니다. 물론 그동안 20년 동안 고민하고 또 자료를 모으고 책을 쓰는 기간도 걸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인포프레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인포프레너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저자와 대화도 하고 싶고, 저자와 대화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강연도 하고 싶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더 많은 독자를 만나고 싶고, 또 그런 강연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책도 써보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 책 읽고 글 쓰고 운동하기가 제 인생의 3대 축인데요. 바로 이번 책을 통해서 또 강연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30, 40대는 친구들이나 나이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는 친구를 보면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분발심도 생깁니다. 열심히 하면 출세하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50대가 되면 친구나 동료와 벌이던 레이스가 끝납니다. 사실상 끝납니다. 이제 직장에서의 성패도 이미 사실상 다 결정이 난 거고요. 이제는 자신과의 레이스가, 자신감, 새로운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인생 전반전에 물질적,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삶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그래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면의 소망이 활짝 꽃피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